누가 뭐라 그래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알파와 오메가는 인재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인재를 얻어오기 위해서 리더들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옛나라의 중흥개혁을 도모한 연소왕이라는 사람이 침체에 빠져 있는 옛나라를 개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누구한테요? 곽괴라고 하는 숨어 사는 은자한테 초빙을 해가지고, 내가 옛나라를 개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이 곽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좋은 말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좋은 차, 그죠? 고급차 수집하는 게 이제 취미였던 임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임금이 끊임없이, 야, 어디 천하에 좋은 말 없냐? 명마 없냐? 명마 없냐? 내가 비싼 값으로 삼아. 늘 그렇게 방도 붙이고 수소문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변변한 말 한마디 못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곁에 있던 신하 하나가, 임금님, 저한테 천금을 주시면 한달 안에 명마를 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한달 안에 구할 수 있는 걸 이놈 자식이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을 안 하고, 예? 내가 그렇게 말 구하는 거 알면서도 말이야. 그래, 어쨌든 간에 좋다 그래. 천금을 줘서 명마를 구하게 보냅니다. 한 달이 뭡니까? 보름도 안 돼가지고 사람이, 신분의 꾼이 와가지고 명마를 구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임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뻐서 빨리 그 명마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한테, 아, 그 구한 명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천금을 가지고 그 명마를 구하러 나갔던 신하가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돌아왔냐? 그러면 큰 수레에다가 큰 자루를 하나 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임금한테 저 다녀왔습니다. 그건 뭐요? 그랬더니, 아, 자루를 풀어서 쭉 보여주는데, 아니, 말뼈다귀야. 제가 이 뼈다귀가 그 죽은 명마의 뼈다귀입니다. 그리고 주신 돈을 이 뼈다귀 사는데 썼습니다. 이게 바로 천금시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천금으로 뼈다귀를 사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살 맷자를 써서 천금 매골이라고도 합니다. 임금이 얼마나 나겠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 명마를 사갖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뼈다귀를 천금을 주고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당장 목을 베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며칠만 있다가 죽이시죠. 이렇게 됐어요. 뭐 며칠 있다가 죽여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다 가둡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임금이 잠에서 깨어났더니 성문 밖에서 온 마루르름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이 한 마리가 아니고요. 여러 마리의 말이 막 킹 그리고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놀래가지고 가서 성 위에서 내려다봤더니, 아,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듣도 보도 못했던 명마들이 수두룩하게 성 아래로 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명마를 여러 마리 한꺼번에 구했다 라고 곽이라는 사람이 소왕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부터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선시종외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사람들 말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이 죽은 말벽다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명마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명마를 못 구했어요. 왕이 오랫동안 후한 값을 치러주겠다고 했는데도 명마를 못 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짜로
비싸게 그렇게 돈을 치를지 안 치를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죠. 그런데 사실이 나가가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말뼈다귀를 천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죽은 말뼈다귀를.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명마들을 끌고 자발적으로 끌고 와서 팔려고 온 겁니다. 자, 말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는 무슨 주제가 뭡니까? 인재 이야기잖아요, 인재. 그러니까 죽은 말벽다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인재가 저기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연봉을 제안을 하고 높은 자리를 제안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저 인재가 안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진짜로 그렇게 대접할지 안 할지 몰라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인재보다 못한 인재를 데려와서 먼저 잘 대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아서 온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씨, 나보다 못한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대접보다도 잘 받고 있네? 그러고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과계가 뭐라 그랬어요? 저부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과계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냥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입니다.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소왕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황금으로 지은 집을, 예, 황금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과계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대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하의 인재들이 가만히 보니까, 과계 저 사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재주를 갖고 있지? 그런데 저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아, 좋은 대접을 받아, 아,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사쟁취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비죠, 그죠? 선비. 인재를 얘기합니다. 다투다, 그죠? 인재들이 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몰려왔냐? 비례 후패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는 예의와 그 다음에 패배입니다. 좋은 대접,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후한 대접을 통해서 인재들을 대우함으로써 인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앞을 다투어서 연나라로 몰려오게 만들었다. 이게 연나라가 중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는 데려다가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마음 놓고 할수 있게끔 충분한 기회와 그 다음에 넉넉한 대접을 통해 가지고 그 인재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다. 우리 오늘날 인재 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해야 될,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역사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여러 차례 혁명을 성공했어도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개혁이라는 걸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혁명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촛불혁명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성공적인 혁명으로 남을 겁니다.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혁명에 성공을 함으로써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단, 개혁에 성공하게 되면 그 효과는 수백 년을 간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러면 관포지교가 입증을 합니다. 관중과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을 통해 가지고 관중이 제상자리에 올라서 40년 동안 제 나라를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중 죽고 포숙 죽고 난 다음에 제 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소인배를 가까이 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64일 동안 시신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시신에서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담장 밖을 넘어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 누가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리고는 제 나라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제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나라가 쇠퇴했거나 되게 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나라 황공이 굶어 죽긴 했지만은, 관중과 포숙이 이뤄놓은 정치 덕분에, 개혁 정책 덕분에, 제 나라는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리더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리더를 통해 가지고 좋은 리더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 가지고 개혁을 확실하게 제도를 개혁하고 의식을 개혁해 놓으면은 리더가 바뀌어도 또는 웬만한 일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에 성공하면은 그 효과는 수백 년을 간다라는 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개혁은 철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역사적으로는 인류의 역사가 곧 개혁사입니다. 인류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혁명적인 시대적인 전환을 하고 도구를 발명하고 그다음에 철기를 발명하고 금속기를 발명하고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6차 산업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길게 되다 보면은 개혁사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위성의 문제다. 급변하는 정세를 통찰할 줄 알아야지 개혁이 어디에 개혁을 해야 되는가라는 개혁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모든 게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비교해 가면서 정보의 질을 비교해 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는 뭐 시골에 살아도, 그죠? 저 바닷가에 살아도, 섬에 살아도 얼마든지 삽짝 밖을 나가지 않고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혁도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대비하라. 이게 역사가 주는 이제 교훈이자 역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행해놓은 행위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앞으로 닥칠 사건을 예견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한 집안도, 한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입을 통해가지고 1년 동안의 지출 상황을 예견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이며 줄어들 것인가를 예견해서 예상해서 소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한 기업도 작년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 5년 사이에는, 최근 10년 사이에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매출이 달라졌으며, 그리고 세계 경제 변화에 따라서, 국내 경제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살림살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전부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거단 말이죠. 국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더더군다나 지금은 세계가 전부 다한 울타리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가 흔들흔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2020년 무렵에 세계 경제가 또한번 소용돌이 칠 걸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한번 닥쳤거든요. 2008년 무렵에. 그때보다는 덜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2020년 무렵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하는 일관된 현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죠? 18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이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대비하라는 거는 제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작은 사마천 사기 열전 가운데 편작 창공 열전이라고 하는 의사 열전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중국의 의학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의술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서양에서 의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히포크라테스. 그 의사들이 되게 의사, 저기, 인턴, 레지던트 하고 나면 이제 의사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사람인가 4세기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이 편적도 놀랍게도 히포크라테스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한 40년 정도 늦게 태어났어요, 편작이. 춘추전국 시대 때 보면은 유명한 사상가들, 철학가들 다 동서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인도의 부처님,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중국의 공자, 노자 이런 사상가들 전국시대 때다 태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맹자입니다, 맹자. 예. 그 다음에 공자하고 비슷한 시기는 부처님이에요. 예. 이 시기가 동서양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을 만큼 그 인물들이 한꺼번에 쫙 몇백 년 사이에 태어납니다. 2, 300년 사이에. 그거를 칼 야스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축의 시대다. 전 세계에 하나의 축이 세워지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나왔고 여기 편제기 나옵니다. 중국은 민간 전설에 따르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편작과 재미난 일화가 하나 또 전해옵니다. 편작이 하루는 위나라를 방문을 했더니요, 위나라 임금이 편작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자하니 당신네 형제들이 삼형제라는데 모두 의사라며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실력이 좋소? 라고 물어봅니다. 편작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제일 큰 형님이 실력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위나라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친 김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실력이 좋소? 그랬더니 작은 형이 실력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궁금하다 못해가지고 나는 너네 형님들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이름도 모르고 얘기도 못 들어봤다. 나는 네 이름만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편작편작 하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니까 당신 이름밖에 모르는데 너네 형님이 너보다 실력이 좋다면은 당연히 내가 그 이름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의 제일 큰 형님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입니다. 저의 작은 형은 초기 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병이 일어나면 바로 초기 병. 저는요, 중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진짜로 실력 좋은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고, 그 다음은 병이 생기자마자 바로 초기에 치료해서 낫게 만드는 의사가 실력이 좋은 거죠. 저는 중병만 고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째고 뭐 난리를 치니까 실력이 좋아 보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 좋은 의사는 병을 예방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방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얼마나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파워, 국력이 결정이 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참담한 그죠 결과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기업에서는 경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코넛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코코넛 리스크. 리스크는 위험이라는 얘기죠. 열대지방 사람들이 코코넛이 익을 무렵 되면 코코넛을 따러 나무위로 올라가서 코코넛을 땁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익었거나 아니면은 빨리 떨어지는 코코넛이 생겨요. 코코넛이 다 익으면 무게가 약 2kg에서 2.5kg 정도 된답니다. 근데 코코넛이 높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코코넛을 따라 나갔다가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큰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을 코코넛 리스크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되게 큰 위기는, 큰 위험은 잘안 오니까 예방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 있어서 코코넛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냐, 대비할 것이냐가 리더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르고 개혁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예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불편합니다. 왜냐 그러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꺼이 국민들이 감수하게끔 개혁 담당자가 또 개혁 주체가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백성들과 대화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에 따르는 부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에 따르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수할 각오를 해야만이 다음 세대들한테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개혁은 자기 개혁으로 완성되고 완수됩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서 남들 보고 개혁하라. 리더가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서 백성들 보고 개혁하라. 이거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혁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옥과 돌을 구별해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더더욱 절실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